혼자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촬영하고 하니까 위험하고 그럴 것 같아서 말리지는 못하겠고. 그럼 이거 줘, 내가 들어줄게. 아, 됐어, 됐어. 왜? 아, 너 카메라 들고 있잖아. 안 뺏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너 줘. 아니, 괜찮아. 옷 까서. 뭐? 아니, 괜찮아. 살자고. 아사, 구찌. 뭐? 아사쿠찌. 아사쿠사. 아, 아사쿠사. 어디가 지야? 사자하고 찌자하고 비슷해가지고. 아. 어디로 갈까요? 도치다! 네, 미나상. 요거 생략가. 토리닝겐 데스. 마마토리! 맞아? 아니, 이것도 돼. 今回 오카하산가 3박의 미지카이 스케줄에 来てますよ. 그래서 오늘은 최종일이ですので, 도시테모 신주쿠 엄마 그 스시를 한번 처음 먹이려고 했는데 사실 엄마가 날거를 원래 잘 못 드시잖아요. 어제 또 날계란이랑 또 이거를 고름고름 이렇게 드셔가지고 한 번에 처음부터 어려운 음식을 두 번 먹는 거는 조금 미안한 것도 있고. 갑시다. Let's go. 갑시다. 도치라. 그러면 엄마 스시는 다음에 와서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걸로. 아, 내년 봄쯤에. 내년 봄? 겨울에 오고 싶어? 속하면 안 되는데. 왜? 아, 못 지킬까봐? 못 지킬까봐. 어쨌든 다음에 오시면 머지 않아. 왜 이렇게 피곤해? 어? 엄마 갑자기 안 피곤해요. 엄마 전혀 안 피곤해요 지금. 오빠들. 내가 말 걸어줄까? 어, 아니야, 엄마 하지마. 하지마, 진짜. 아, 너 어제 깜짝 놀랐어. 아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제발. 알았어, 참을게. 와, 여기가 신주쿠예요. 아, 여기 또 이게 천국이네요. 남성분들도. 엄마, 응? 빨리 한 명 물어주세요. 진짜? 어, 아니야, 괜찮아. 엄마 진짜 말 걸 것 같아. 보이프렌. 아, 진짜 창피하다.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여긴 좀 아니잖아. 여기 다 회사 사람들 나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지금 회사 사람들 다 퇴근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이분이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저랑 찍은 사진도 있거든요. 네. 여기서 육개장 같은 거 밥도 먹고 싶네요. 아, 그래요? 네. 엄마, 여기서부터 제가 아는 길이에요. 여기서 가까워? 아, 그건 몰라요. 들어가자. So many people. 여행자들이 많네. 그러네. 와, 사람 진짜 많다. 쭉 가, 쭉. 여기 뭘 찍는 거야? 아, 저거 전광판 같은 거? 어, 오사카 같네? 여기서 한번 사진 찍어줄게. 짠, 신주쿠야. 아, 뭐야? 난 이 소리. 어, 멋있습니다. 컷. 또 이렇게 할까봐. 멋있다. 아, 멋있다. 그치? 그치? 와, 조였다. 아, 너무 좋다. 아, 여기가 좋아요? 어, 너무 좋잖아. 어. 다행이다. 아, 엄마 도시를 더 좋아할 줄은 몰랐어. 그리고 사실 이 구독자분이 하는 이 갈비집에 원래 도착한 날 가려고 했는데 그날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너무 맞아, 생각보다 맞아. 늦어서 못 간 거거든요. 어차피 가야 할 운명이었던 거 같은데 그분이 아직 그 가게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게, 안 해도 그냥 가야지 뭐. 거의 찾아왔으니까. 그래. 왼쪽 끄면 제가 아는 갈비집이 나옵니다. 이 집이에요. 초슝강이라는. 네. 주인 있어? 그 주인 맞는 것 같아. 이분 머리 똑같잖아 지금. 이분이고 저기 계산대 있는 건 좀 비슷하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어? 옷차림도 똑같은데? 그래, 맞나? 물어보면 되지. 이름 알아? 이름 몰라.
그 사진 보여주면 되지. 어? 들어가, 들어가는 거야? 건가? 기다리는 거 아니었어? 어? 저분 계신 거 같아. 아 진짜? 어? 이분 맞다. 엄마 기립 퍼져. 엄마 이분이셔. 엄마 엄마.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母さん連れて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はい。私が片付けるんで。あ、여기 엄청 맛있어요. 조금만 먹어보기로. 알았어. 3階가 3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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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 되게 많네. 여기 좋다. 좋네. 아. 진짜 진작에 왔어야지. 아, 여기 진짜 인기 정포다, 그치? 내가 보기에 이 식당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 저기 많이 오지? 진짜 많지? 아까 2층도 만석, 여기도 만석. 오늘은 구독자분 내 가게니까 특별히 손을 씻겠어요. 구독자분 아니면 손 안 씻어? 네. 깜빡. 깜빡. 와. 콜라 왜 이렇게 귀여워? 딱 한 잔 나오는 거네. 천천히 먹어, 천천히. 듣고. 와, 사이코인데. 김치 오이시소. 내가 네 영상을 보면서 사실은 일본어를 조금씩 배워. 네가 하는 말들. 아 그래요? 자막을 달아주니까. 아. 그래서 많이 힘내내지 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어. 그러니까 배운 거 많은데. 아 그래? 뭘 배웠어? 내 거 보면서? 아 제가 삔다야! 아니 그거를 배웠다고? 응. 이게 귀에 쏙 들어왔어. 일본어를 쏙. 우와 낫다. 오. 엄마 오늘 숯불이에요? 숯불구이? 왜 가져가? 어? 다시 채워주시려나 보지? 아, 리안도 와다이마. 이거는 대파야? 아, 이거 구워 먹는 거. 적당하다. 아, 이게? 아, 이거 4인분이야. 아, 진짜? 우리 실력으로는 적당하지 않을까? 아, 우리 실력으로는 너무 많은데? 아, 리안도 와다이마. 에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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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りが
없다 지금. 아 이거 좋은 거를 왜? 우와. 오이시. 부드러워. 엄마. 김치 미쳤어 엄마. 맛있어. 진짜 한국 맛이지. 오 맛있어 맛있어. 여기 일본에 김치들이 왜 이렇게 다 맛있어? 아 특별히 근데 여기가 더 맛있 또 맛있는 것 같아. 어때? 아 오이시 미쳤다. 이것도 찍어 먹어? 찍어 먹어도 되고 안 찍어 먹어도 되고. 고기면 일단 좋습니다. 예. 오이시단데쇼까? 조슈까? 네, 김오이시 됐어요. 어려워. 아이, 방코부진노 밥에 갔다. 이렇게? 오, 야, 이거 야래. 이렇게.
엄마 진짜 나랑 얼굴이 똑같다. 미역장어 네기마키. 예, 간이 좀 돼 있어서 그냥 먹어도 괜찮아. 촬영하면서 기분이 안 좋았다거나 안 좋았던 일이 있어? 솔직히 있죠. 솔직히 그러겠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러겠지. 왜냐하면 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다양한 진짜 모르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있죠. 이게 있긴 있는데 그게 혼자 있을 때는 좀 그게 더 크게 와닿을 때는 있어요. 근데 아까 엄마가 말씀하셨듯이 되게 신기하게도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반드시 더 좋은 사람을 만나. 좋아.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그게 막 울기도 하고 적응이 안 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막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겠구나.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 근데 그거는 그런 것 같아. 나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일본 분들도 한국에 와가지고 안 좋은 기억 할 수도 있지 당연히. 그렇지. 아 근데 그게 사이클이 있대. 안 좋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막 좋다가도 계속 좋은 게 아니라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계속 막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더라고. 너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아 그래? 솔직히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유튜브를 안 했으면은 나 따위가 어떻게 감히 이런 신주쿠 한복판에 있는 인기 엄청난 야키니쿠 사장님을 알겠으면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저도 유튜브 열심히 해보라. 잘했어. 처음에 나도 네가 유튜브 한다고 할 때 참 걱정됐지. 안정되게 그냥 직장을 다녔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 혼자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촬영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럴 것 같아서 말리지는 못하겠고 정말 엄마도 내심 걱정을 많이 했었어. 어머니 다 없어졌어요. 다 먹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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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맛있어. 엄마. 소금 같은 거 드셨다. 아, 도대체 뭐 올리게 됐어.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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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오늘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 어떠셨나요? 너가 처음에 일본 올 때 남자친구 만난다고 도쿄에 왔었잖아. 네. 그래서 엄마 엄청 궁금했었거든. 이번에 와서 도쿄 보고 도시 보고 엄청 놀랬고 팬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너를 예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얌전하게 너무 까불지 말고 너무 떠들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점잖게 다니고 부지런한 것도 좀 본받아서 일찍 일어나서 좀 생활하고 이번 여행에서 정말 밥 먹는 것도 즐거웠고 기모노 입고 인력과 타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었고 절에 갔었잖아. 거기서 정말 우리 이끼 짱이었었잖아. 우리 딸이 너무 이쁘구나. 응? 정말 자랑스러웠고 고마웠어. 그리고 엄마 잘 데리고 다녀서 사랑해? 네 어머니. 다음에는 9박 10일 정도로 도린 인갱이랑 계속 같이 놀아요. 9박 10일 너랑 같이 있기 힘들어.